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이야. 그러면 혼자 나가서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. 말이야? 미친 거 아니야? 이게 성질을 부리고 난리야? 대화하지 말자. 아우 정말 짜증.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지. 거의 맨날 싸워요. 당신이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. 이제 귀찮아.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이쯤에서 내가 뭘 잘못했니? 당신처럼 주변 아는 사람. 진짜 너 지금 뭐라 했어? 그래서? 나가. 제발 나가. 당신이 나 때문에 어? 고생한다. 어?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지도 못할 망정 그런 말 한마디 했어? 저 착하거든요? 되게 여성스럽고 근데 저를 남성스럽게 만들어버려요, 이 사람이. 어저께 술 엄청 먹고 들어왔지? 누구랑 먹었어? 뭘 누구랑 먹어? 친구랑 먹었지. 효선이하고 친구랑. 언제부터 바람 폈는데? 나 바람 폈다는 얘기 안 했네. 언제부터 그 여자 만났어? 그냥 후배라고. 후배? 그래. 후배? 그냥 여사친 같은 후배라고. 여사친 같은 후배랑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만나냐? 그거 불법이야, 그런 거. 막, 어? 뭐 이런 거. 이제 막장까지 가는구나. 늘 드라마에서 약간 우리가 찍었던 것처럼 이게 진짜 막장까지 가네. 뭐, 이혼하자 어쩌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힘들더라고요. 바뀌지 않더라고요. 아, 이게 뭐지? 아,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? 이제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건 없어, 나는. 내가 어떻게 해?